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네. 겁 없이 만용이나 객기를 부리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 보실 때 혹시 뭐라고 표현하시죠? 그런 경우 이제 너 간이 배 밖에 나왔구나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이런 걸 물은 건 아니실 테고요. 아닌 게 아니라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장이 배 밖으로 나왔다. 서해부 탈장입니다. 아, 서해부 탈장이라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장이 배 밖으로 나왔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이 있으니까 살까지 뚫고 나오진 못하고 예. 우리 배 속의 장은 근육에 의해서 갇혀져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이제 그 근육에 구멍이 생겨갖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있던 장이 그 구멍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경우로 이제 탈장이라고 그러고 특히 많이 생기는 데가 서해부라고 우리 이제 사투리 바로 위쪽. 아, 이쪽. 네, 그쪽에가 탈장이 한 3분의 2 정도는 거기서 생깁니다. 네. 아, 그걸 서해부 탈장이라고 하고. 근데 이 제 지인도 이걸 겪어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통증이 별로 없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네. 탈장은 통증이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아. 빠져나온 그 장이 근육이 생긴 틈, 즉 탈장 구멍에 끼면 뻐근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통증이 아예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좀 더 흔하죠. 보통 서서 활동할 때 사타구니가 볼록하게 솟아오르는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따라서 사타구니나 배 주변에 볼록하게 솟아올랐다가 자고 나면 없어지는 이런 증상이 있으면 탈장일 위험이 큰 거죠. 그럼 이런 증상으로 쭉 지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서해부 탈장이 있는 상태로 지내도 되는 건가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지만 그러면은 안 됩니다. 아, 안 됩니까? 예. 오. 우리 이제 반지 꼈다 안 빠지는 것처럼 예. 장이 탈장 구멍에 끼이는 위험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감동이라고 그러고요. 이런 감동 상태가 8시간 이상 지속이 되면은 장이 부으면서 피가 안 통하게 돼요. 그러면은 아. 장이 썩는 교액이라는 합병증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장을 이제 잘라내는 큰 수술을 해야 되고 이렇게 장이 썩은 상태에서 수술하면 감염이라든지 이런 후유증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습니다. 아이고, 이 탈장이라는 병이 흔한 겁니까? 예, 생각보다 흔합니다. 탈장은 다빈도 외과 수술 질환에 속합니다. 실제로 통계를 봐도 매년 꾸준히 8만 명에서 9만 명의 탈장 진료 환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장이라는 병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계시는 게 좋고 특히 가족력 있는 분들은 더 관심을 갖는 게 좋겠죠. 아, 그렇군요. 이 장이라는 게 자기 자리가 있을 건데 왜 탈장이 되는 겁니까? 선천적으로는 태아기 때 고환이 서해부를 뚫고 음낭으로 내려간 뒤에 서해부 근육의 틈이 완벽하게 밀착되지 않는 경우에 생길 수 있고요. 후천적인 경우로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복벽이 약해져 나타날 수 있지만 비만이나 과도한 운동 등도 때에 따라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서해부 탈장이 생기면 어떤 식으로 치료할 수 있나요? 서해부 탈장의 유일한 치료 방법은 수술입니다. 탈장을 방치한다고 자연 치료가 절대 되지 않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간혹 탈장대를 사용하는 비수술적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일은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탈장대에 그 빠져나온 장이 눌려갖고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근육도 점점 얇아지면서 그 주변이 점점 더 약해지기 때문에 탈장이 빨리 진행이 되고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아, 그 빨리 해야겠네요. 네. 그러면 어떻게 수술할 수 있는 겁니까? 탈장 수술은 결국 그 근육에 생긴 구멍을 차여서 막아주면 그게 이제 탈장 수술인 거죠. 그런데 네. 요즘 이제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은 인공망이라고 해서 플라스틱으로 된 모기장 같은 그물망이 있어요. 네. 이제 그거를 구멍에 덮어서 막아주는 이제 이런 수술을 하게 되는데 감염으로 인한 농양, 전신 알레르기, 장천공이나 방광천공 등도 생길 수 있고요. 이런 사실들이 이제 널리 알려지면서 요즘엔 무인공망 탈장 수술을 원하는 환자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무인공망 탈장 수술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 뭐 말 그대로 인공망을 사용하는 대신에 근육이 생긴 틈을 직접 수술실로 봉합해서 막는 방법이죠. 그렇게 수술할 수 있는 방법까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예방이 될 수 있을까 싶은데 예방을 할 수도 있나요? 안타깝게도 이게 이제 선천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예방할 수는 이제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거운 물건을 든다거나 만성 기침, 변비 이런 것들은 이제 복압이 올라가니까 그런 것들을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상체를 비트는 운동, 몸을 옆으로 비트는 이런 운동이 이제 그 근육을 조금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 저희가 몰랐던 서해부 탈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치료법까지 잘 설명해 주신 강윤식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였습니다.